90%의 사람들은 대만 여행의 시작을 타이베이로 할 거예요. 네, 나머지 분들은 청개구리 기질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타이베이 여행에서 만족감을 느껴 대만을 좀 더 알고 싶어졌을 때 타이중, 까오슝, 타이난, 화롄 등 다른 도시들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대만의 다른 여행지 중 가장 크고 지역 거점이 되는 두 곳, 타이중과 까오슝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타이중은 가운데 중자가 들어간 도시답게 대만 중부에 있습니다. 작은 대만섬 특성상 중부라고는 해도 북쪽의 타이베이와 한 160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리입니다. 서울 대전 느낌? 때문에 단독보단 타이베이와 세트로 묶이곤 하죠. 첫 타이베이 여행에 예스진지 쪽을 둘러봤다면 두 번째 타이베이 여행에서는 근교 여행지로 타이중을 끼워넣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관계로 도시는 이제 더 커져 까오슝을 추월해서 대만 제2의 도시가 되었지만 한국과 바로 연결되는 비행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은 타이중 관광객들은 타이베이 쪽에 있는 타오위안 공항으로 들어오니까요. 까오슝은 대만의 남쪽입니다. 타이베이에서 이제 조금 멀어요. 서울에서 전주 정도 거리? 타이베이 주변에는 관광지가 많기 때문에 일정이 길지 않은 한 까오슝과 타이베이가 한 번에 묶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또 여행지로서 타이베이에 비해 마이너하기 때문에 그런 니치마켓 취향을 가지신 분들은 첫 대만 여행을 까오슝으로 시작하는 케이스도 종종 있습니다. 비행편은 타이중보다는 많아요.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것도 아니지만요. 기후는 이 두 도시가 뭐 크게 차이나지 않아요. 대만이 워낙 작으니까요. 둘 다 여름에 정말 덥고 겨울에는 낮에는 따뜻한데 밤에는 얇은 긴팔이면 조금 쌀쌀한 해 정도? 여름에 가신다면 각오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겨울철은 둘 다 정말 추천해요. 위도가 더 낮은 방콕, 호치민처럼 와 여긴 여름에도 덥다가 아니라 아 따뜻해거든요. 더움, 아주 더움, 날씨가 두 개인 적도 근처의 동남아 지역과 한국 제주도 기후의 사이 정도라 보면 되겠습니다. 전 타이중의 구경거리를 요약하라면 소박한 시내와 학교, 그리고 산맥, 이 세 가지를 꼽겠습니다. 대만 섬은 작지만 중간의 산악지형은 그 섬 크기 비해 굉장히 험해요. 그래서 섬 서부의 평야지대에서 중앙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울창한 삼림과 산맥이 나오죠. 이 초록색으로 뒤덮인 난터우현의 끝내주는 자연이 타이중의 메인 컨텐츠 중 하나입니다. 르웨탄, 칭징농장, 시토우, 또 둥아이 대학교의 루체교회나 이종지의 펑지아 등 대학을 구경하거나 대학과 붙어있는 상권을 많이 돌아보게 돼요. 또 타이중은 도로가 좁은 편이고 건물 연식들이 꽤 있는 편이에요. 상대적으로 널찍널찍한 타이베이나 대로가 뻗어있는 까오슝과 다르게 정말 일본의 지방도시틱한 느낌이 잘 납니다. 까오슝의 정체성은 항구도시에 있습니다. 까오슝의 메인 스팟은 바다와 접한 치진섬과 시즈완이죠. 물론 용호탑이나 메이리다오역이 특이하고 예뻐서 랜드마크가 되었지만 그냥 거긴 슬쩍 지나가는 장소일 뿐이에요.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은 바닷가입니다. 근교지역 여행을 가도 그래요. 핑둥현의 컨닝도 결국에는 바다 보러 가는 거니까요. 부산과 비교되는 까오슝이지만 까오슝의 바다 느낌은 부산과 사뭇 다릅니다. 이거 부산 사람인 제가 보증해요. 대표 야시장인 펑지아가 시내 접근성이 크게 좋지 않습니다. 버스 타고 차 막혔을 때 막 1시간씩 걸리고 하거든요. 하지만 펑지아를 제외한 여러 유명 야시장들이 타이중 역 근처에 이리저리 모여있어 펑지아만 제외하면 구경하기 편해요. 또 스타일도 다양하고요. 이종지에는 대학가 같은 야시장,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자파, 의류, 액세서리가 많아요. 한시는 따로 구역이 형성된 야시장입니다. 마작, 그림 맞추기나 오락기부터 여러가지 오락거리도 많고 또 차량도 통제돼서 구경하기 편해요. 먹자골목 같은 거리에 노점들이 들어오는 충요나 중화 야시장도 있고요. 야시장 밸런스가 잘 맞는 편이에요. 여러가지 다른 컨셉의 야시장을 짧은 시간 안에 이리저리 둘러보기 좋습니다. 까오슝의 메인 야시장은 루이펑과 리우허, 둘 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서 접근하기 편해요. 딱 이 두 개가 투탑이고 나머지는 좀 작은 편인데 이 루이펑과 리우허 둘 다 스타일이 완전 극명하게 달라서 서로 다른 거대한 야시장을 비교하는 재미가 있어요. 리우허는 메이리다오역 코 앞에 있고 루이펑도 쯔단역에서 걸어서 5분 정도? 거기다가 둘 다 차량 통제가 되는 곳이라 상대적으로 안전하기도 하고요. 물론 사람은 겁나 많지만요. 타이중의 장점은 니치한 느낌입니다. 아직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곳이라 로컬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쉬워요.
까오슝은 핵심 관광지 몇 곳 가면 한국 사람 쫙 몰려있는데 타이중은 반대로 메인 핵심 관광지란 게 좀 애매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고만고만한 지역들에 관광객들이 퍼져있기도 하고요. 또 시내버스가 무료예요. 기분 좋죠? 난타우의 자연이 끝내주게 멋지기도 하고요. 전 특히 르웨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물을 사랑하는지라. 단점은 야경 포인트가 아쉽습니다. 타이베이에는 샹샨이나 타이베이 101이 있고 까오슝도 시즈완이나 치진섬에서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데 타이중 시내는 조금 애매해요. 또 지하철이 없는데 도로도 넓지 않아 교통 체증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지고요. 까오슝에는 바다가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죠. 치진섬의 전기 자전거, 또 치허우 포대나 시즈완의 소우산, 다카오 영국 대사관 등 바다 옆에 산과 언덕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도시 전경이 참 예쁩니다. 도시의 바다, 한적한 바다가 동시에 보이는 것도 신기하고요. 또 공항이 도심과 가깝고 지하철 노선이 편리해요. 메인 야시장들 접근성도 좋고요. 한 3-4일 짧은 여행 시 동선 잡기가 정말 깔끔합니다. 제 까오슝 여행 가이드 영상을 보셨으면 느끼셨겠지만 서부 하루, 북부 하루, 근교지역 하루 이런 식으로 지역별로 여행지가 딱딱 나눠지는 편이에요. 단점은 아무래도 대만에서 여름에 제일 덥다는 점, 반대로 이게 겨울에는 장점으로 작용하고요. 또 도시가 약간 삼삼한 맛이 있어요. 니 맛도 내 맛도 아닌 개성이 조금 모자란 느낌? 또 주변 관광지들이 멀고 다 흩어져 있습니다. 타이난은 북쪽, 둔강은 가까운 남쪽, 컨딩은 먼 남쪽 등 주변 관광지를 짧은 시간 안에 팍팍 둘러보기가 힘들어요. 타이베이에서는 예스진지를 하루 만에 보는 것도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타이난에 최소 하루, 컨딩도 최소 하루 이렇게 잡아야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각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나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화면의 카드를 클릭해주세요.